황치열 은문서 무엇이든 물어보소. 처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뭉쳤네요. 뭉쳤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뭉쳐서 하는 브이앱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수 쪽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음석 씨는 배우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냥 가수 쪽이 아니죠. 네네네. 대가수 쪽. 아이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어. 이제 어떻게 채워졌느냐 두 분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야흐로 한 4-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4-5년 전 네. 저희 댄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은수죠. 최은수 씨. 어떻게요? 네. 럭셔리 주세요. 은수가 또 시기랑 친해요. 네, 문석이랑 친해서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됐는데 만났는데 너무 놀랐는 게 너무 하는 짓이 비슷한 거야. 맞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비슷하고 에너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이제 찐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치어 씨 처음 보고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볼 때마다 내 앞에 거울이 있나? 아 나도 그런 생각이지.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하는 게 비슷하지?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할 때 어떤 버릇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치.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와 진짜 이런 걸 도플갱어라고 하는구나. 아 심지어 웃을 때 그 주름도 비슷해요. 눈주름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그럼요.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문석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 맞아요. 조심해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니까 나까지 걸리잖아. 친구지만은 이 부분은 리스펙한다. 저는 문석이의 그런 노력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제가 뭐랄까 뭐 일이 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맞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좀 약간 투영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열혈사제 롱드로 그냥 뿡! 그냥. 저는 솔직히 치열 씨를 처음 보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멋있냐면 일단은 똑같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흔적을 보여줘요. 치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디테일해요. 그리고 더 섬세하고 그리고 더 완벽주의자예요. 끝과 매듭이 정확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보통 야 이거 무슨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신뢰. 신뢰감이 있는 사람. 그게 저한테는 황치열이라는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니까 이게. 야 마지막이 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친구. 자 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네네. 친구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같은 공통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나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가지고 네가 사냐 내가 사냐. 그 쌍쌍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먹을 때 반을 자르면 한쪽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균형 있게 반이 안 잘리잖아요. 그럼 항상 그냥 큰 쪽을 이게 딱 뜯었는데 기역자로 뜯어주고 하나는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누가 먹느냐. 누가 먹느냐. 그리고 또 공통 관심사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일단은 운동을 둘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음식 취향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옆에 상대방이 남았다 그럼 너 이거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죠. 물어봐요 친절하게. 네. 네. 오늘 속이 안 좋니? 그럼 내가 먹어야 돼. 처음에 이제 커피숍을 가요. 보통 이제 시기가 문석이가 커피숍에 있으면 제가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있다가 배 안 고프니? 그래서 밥을 먹으러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커피를 먹던 거를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떤 거? 테이크아웃? 아니 테이크아웃. 그거 잠깐 핑 해놓고 그 커피 먹다 남은 거를 이대로 이런 커피를 그렇죠, 먹다가 그렇죠. 놔두고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키핑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가. 그리고 밥을 와서 밥 먹고 와서 킵했던 거 다시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이걸 받아요. 아니지 얼음 좀 넣어주세요. 얼음 조금 리필 가능하면은 100% 커피 맛은 안 나요. 네.
자, 저희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 아 모르겠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컨텐츠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소 고민상담소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은 메일치얼데이라는 네.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이다. 죄송합니다.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큰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써봅니다. 저는 조리를 전공하고 전공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은 그다지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도 미각이나 암기력이 좋지 않아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서 지냈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이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직업이기에 지켜왔었는데요.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응응응. 부모님도 계속 반대하시면서 지지해 주시긴 했는데 다른 과로 전향할 생각 없냐면서 4년 동안 권유를 하셨어요. 네, 4년 동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정말 재능이 없으니 그냥 다른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온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요. 혹 본인이었다면 어떻게 할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본인 목소리로 해달라고.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아, 제가 컬투쇼에 너무 빠졌네요. 이게 정말 진짜 본인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한 길만 파왔는데. 맞아. 한 길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달려온 사람들인데 사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기루를 보면서 달려온 사람,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확 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 해본 적이 없어. 왜? 잘하는데? 노래가 저는 본인이 하고 싶다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래도 저는 뭐를 제일 첫 번째로 여겼으면 좋겠냐면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어떤 끌리는 일, 내가 어떤 에너지, 내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일, 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인생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렇죠. 그렇다고 결과도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그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너무 열정 갖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내가 다시 심장이 끈 어떤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내가 이거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그럼. 내가 지금 열정을 갖고 에너지가 막 뿡뿡뿡 나오는 그런 일을 택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 치일대님. 네. 가슴 뛰는 일을 네. 하십시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호연지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남편 몰래 주식이라는데요. 요즘 주식이 상승장이라 작년 여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현재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와 300%가 네,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맞아요? 네. 문제는 요즘 남편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걸 찾아서 차 산데 보태라고 줄지 아님 끝까지 모른 척 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여린님하고 문성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남편 모르는 비상금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호연지기님, 어쨌든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뭐 객관적인 생각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거를 줄 때 그 행복, 그 기분, 그리고 이 돈이 있든 없든 누군가에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막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였다면 저는 아낌없이 그냥 줄 것 같아요. 그것도 몰래. 저는 약간 반대네요. 반대요? 네, 나 여기서 반대야. 이제 대립이 생기네요. 아, 그래. VS. 네. 저는 본인의 행복한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연지기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는 그래, 골라주세요. 하자. 나 오케이. 하자. 1번이 봐봐. 1번이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거. 차를 사라고. 2번이 아니야. 몰래 조금씩 자기를 위해 쓰세요. 아니야 2번이. 재밌게 하자. 반을 주세요. 아 맞다. 반은 날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500, 그러니까 1500이 넘었으니까 원금 500 빼고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700만 원만. 1500.
그렇게 반을 줄 거면 1500이니까 그렇지. 700 주고 맞지. 700 주고 800. 그렇지. 내가 쓰는 걸로. 800은 내가 쓰지. 그렇지, 그렇지. 100만 원은 내가 더 이익을 봐야지. 반은 가족을 위해서 반은 예비금으로 놔두시는 게 어떨까? 한번 그게 제가 볼 땐 베스트 같아요. 네네네. 네. 세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세 번째 사연 소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 너무 계시는 거 아니야? 그 안에 계시는 거 아니야? 나오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영어로 방금 너무 늦었다. 해외 페인 분이시구나. 오디오가 물려야 되는데 오디오가 너무 비어가지고 지금 너무 놀랐다 지금. 일단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021년입니다. 2020년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님을 못 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올해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 생일이 1월이라는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아서 1월이라서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늙고 싶지 않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도 많고 부모님이 드시는 나이 드시는 것도 속상하게 느껴지네요. 가수님 또 늙는 게 두려우신가요? 라고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는 게 두렵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때요, 최 씨는?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솔직하게 제가 나이를 먹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속상하긴 해요. 속상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름이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엔 없었는데 그리고 자꾸 저 왼쪽 눈에 쌍꺼풀이 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근사하게 내가 근사하게 세월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때요? 두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두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은 아직도 제가 10대랑 똑같거든요. 10대 때 가지고 그쵸, 있는 맞아. 생각과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제가 좀 더 충실히 지켜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지면서 좀 답답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또 그 반대로 한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운 것보다 내일 아니면 내년 또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설레임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지 겉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 맞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내 체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차도 관리하기 나름. 물건도 마찬가지. 맞아요. 사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다음. 네 디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수님 문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남자친구는 강원도에 사는데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강원도에서 자취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는데 올해는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행히 2월이면 남자친구가 다행히 2월이면 남자친구가 서울로 와서 전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고민은 제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간다고 하면 몇 시간도 못 있는데 왕복 6시간을 오게 하는 게 미안하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어차피 한두 달이면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고 하면서 남자친구는 하는 일 특성상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을 이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를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은 이해되지만 나만 보고 싶어하는 건가 싶어서 너무 속상해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겠다. 남자친구 입장을 하지만 이제 속상하신 거니까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씩 화상 통화하기. 그거 괜찮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저도 얼마 그렇죠. 전에 이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하잖아,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영상 통화. 무슨 그 저한테 자기 밥 먹다가
영상도 걸어놓고 걔가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구경하라고 그런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또 약간 덜 외로워. 맞아. 서로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 반응을 보고 그걸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서 중요한 건 2월이면 이제 며칠만 한 몇 주만 있으면 남자친구 서로 오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비대면 하십시오. 그렇죠. 화상 네. 채팅 추천드립니다. 추천. 자, 다섯 번째 슬기님께서 네. 보내셨는데 가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텐트 슬기예요. 제 사연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뽑혔습니다. 아, 뽑혔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선뜻 다가가고 싶고 두루두루 어울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린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사연이 뽑히게 된 가수님께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신청곡으로는 얼음병 듣고 싶어요라고. 슬기님. 정말 이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네. 왜냐면 여기에 특화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명이 있어요. 황치열 은문성. 네. 우리가 너무 좀 얘기해 줄 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해서 얘기 뭐 친절하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막 오픈을 했는데 네. 상대방이 그 오픈을 못 받아줬어. 그랬을 때 그냥 안 받았어. 뭐 아니면 말고 뭐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근데 그죠?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 뭐냐면 슬기님이 좀 더 내성적이신 분일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저희처럼 성향이 좀 약간 밝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맞아요, 성향이면 맞아요. 갔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좀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처음 가서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실. 네. 네. 그렇죠. 사실 생존에 의해서 우리는 한 거고. 맞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까운 데에서부터 이거를 좀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가족, 친구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어디 아파? 너 무슨 일 있어? 맞아. 그러니까 같은 가족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는 거야. 그래 사람들한테 내가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이래? 이런 말을 듣게끔 내가 한번 조금씩 고쳐보는 건 어떨까? 네, 저만의 이제 제안이에요.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게 가장 맞아요. 제일 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맞아. 앞에서 네. 이제 읽어주십시오. 너무나 깨끗한 그녀.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50대 초반의 미혼인 그녀는 관심사가 미모 관리, 다이어트, 쇼핑, 정리, 정돈 이런 것뿐인데 미용실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니고 속눈썹 펌에 네일 관리 등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다 하시네요. 다 해. 하루 종일 책상을 닦고 휴대폰을 닦고 가끔 제 책상도 정리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그녀가 너무나 깨끗한 나머지 변기에 엉덩이가 닿는 게 찝찝하다며 엉덩이 들고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좀 이거는 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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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일단 사연이니까 네, 일단 듣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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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입니다. 예. 예.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변기 앞쪽과 바닥에 소변이 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네.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간 후 화장실에 가면 늘 소변이 변기에 붙어있고 바닥에 튀어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네. 남의 소변을 닦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더럽습니다. 그녀에게 말하려니 민망하고 계속 참고 닦으면서 살자고 하니 더럽고 화도 나고 저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공용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편이에요 저는. 가서 근데 이게 그분이 확 맞냐 안 맞냐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야? 그 이제 그분 화장실 그분 화장실 가기 전에 내가 확인하고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을 해야 되나?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아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 팬분께서 범인을 찾아야죠라고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 입구에 써붙여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뭐 휴지 깔고 볼일 보라고 뭐 이렇게 그 사람 참 나쁘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렇죠. 화장실 문에 문구를 써놓는 거야. 맞아. 예의 있게. 근데 뒷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맞아. 이렇게.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뭐 이렇게 누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하면 괜찮아요. 맞아요. 문세이가 저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다음에 봐도 안 부끄러울 텐데. 맞아요.
무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네. 바바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저는 2020년 7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일을 바꾼 이유는 새 회사의 급여가 원래 회사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급이 늘었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왜냐면 제 사소가 정말 얄미운 그 사람. 그 신세동 그 사람 아닌가요? 네, 제 사수가 정말 얄미운 사람이기 때문에입니다. 저의 고민은 급여를 바라보고 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회사에 남아 매일매일 미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너무 괴롭네요라고 가수님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힘들죠.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건 선택에 따라서 확 오는 것들이 다르니까. 되게 힘든 상황. 내가 어쩔 수 피할 수 없어. 그럼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좀 더 지나면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좀 더 지나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말 근처도 가기 싫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맞아, 어떤 맞아. 식으로 하냐면 제가 좀 힘들어도 좀 더 말을 걸고 관계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치. 오히려 아, 처음엔 불편하도 아예 그냥 그 불편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것도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 쉽지가 않지. 왜냐면 그래서 그렇게 했어 했는데 또 그래. 또 그래. 그러면 계속 왜냐면 이걸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서로 지금 불편함이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좀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미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으로. 아, 네. 오늘 사실 저는 쫑구어도 워시꺼시오라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 첫 방송한 날이에요. 오늘? 5주년째입니다 오늘. 아, 저한테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에 저와 날인데? 같이 아 그니까 아, 다 계획적이었죠. 왜냐면 저는 저도 뜻깊은 날이에요. 네. 왜냐면 제 친구 치어리가 중국 나가서 첫방한 날 저도 방송하는 날이에요. 의미 뭐랄까 그때 저도 되게 두려웠지만 도전을 했거든요. 맞아요. 도전하면서 따라오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예, 은빛여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 새해 고민은 못된 요정이 저에게 저주를 내려 가수님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댓글을 읽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엉엉 널 이게 무슨 말이죠? 제 고민은 못된 요정이 저에게 저주를 내려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얘기가 저주를 풀어드렸네요 갑자기. 맞아요. 방금.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저주를 풀어드렸어요. 제가 풀어드렸어요. 읽으면서 은문석 씨가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홉 번째 자유로움님께서 제 고민은요 사투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사투리 1도 안 쓰는 황진님께 사투리 안 쓰는 법을 전수받고 싶어요. 은배우님께 발음 교육이라도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황가수님께 보컬 레슨을 받으면은 될까요? 아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황진님과 말할 대통령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설말 전혀.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예, 진짜 예. 치어리는 저는 예. 진짜 깜짝 놀란 게 서울말을 진짜 잘 너무 구사를 잘하고 저는 서울 태생인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제 2의 고향은 저 홍대라고 합니다. 제 3의 고향이 있는데 그거는 장샤라는 제가 나가서 했던 세 번째 고향이죠. 장샤.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 배역이 이제 사투리를 써야 되는 그런 경상도 역할이었어요. 사투리, 예. 경상도 사투리를. 예.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와서 네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혀 너한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투리가 심해진다는 얘기는요. 약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말로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 내려갑니다. 오, 저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 내려가네. 사투리로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밥은 먹었어요? 야 그게 맞네. 네. 충청 들어가면 이렇게 가거든. 네. 일자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끝만 올라가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찍 되네요. 그치? 이 라인으로 맞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그래서 내려가는 라인을 연습해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내려가는 연습 계속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지숙이님이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절친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네. 잘 맞아서? 통하는 게 맞아서? 아니면 닮은 게 많아서? 저에게도 그런 절친이 있습니다.
만나면 너무 즐겁고 신나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무조건 그 친구 편이 되어주고 싶고 만남의 깊이가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만난 친구인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서 고민입니다. 터놓고 이런 감정을 말하고 싶은데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깨질 것 같아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 소가리만 하는 중입니다. 절친으로 오래오래 남기 위한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랑 되게 잘 맞아. 초반에 너무 잘 맞아. 근데 사람은 보통 그렇거든요. 초반에는 자기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나의 장점을 막 끄집어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단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지숙이님 친구분께서 갑자기 변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게 돼서 그게 약간 실망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도 그냥 원래 내 친구는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냥 전체를 이해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면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친구는 이해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내가 많이 해줬다라기 생각보다는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어떨까. 맞아. 지숙이님께는 비결 하나. 모든 걸 안아주라. 오케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모든 걸 안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안아주면서 서운한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다 얘기해요. 야, 저때 네가 밥 안 사서 나 되게 서운해.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뭐 나 저때 그랬었는데 좀 그랬어. 그럼 그랬다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절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번째 사연입니다. 내 사랑 호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작은 고민이라면 작은 고민이고 큰 고민이라면 큰 고민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버리는 거를 못하고 남편이 버리는 걸 못하고 물건에 집착합니다. 30년 전에 대학에서 썼던 과제물 플로피 디스크.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 5인치짜리 네네. 디스크 및 신문은 빈이 배달시켜서 비닐에 쌓여 열어보지도 않는 방 한구석에 겹겹이 쌓여가고 있대요. 책상 위에는 물건 사고 남은 빈 봉지들, 아니 빈 봉다리들, 가격표, 그 다음에 가격표, 그리고 영수증, 먹다 남은 콜라, 사이다, 빈병 등등 책상에, 진짜 책상에 재고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망가진 컴퓨터나 프린터, 심지어 TV, 세탁기까지 버리지 못하고 참고 쌓아놓습니다. 필요시에 고쳐서 쓸 거래요. 아니 지금 고장나서 새로 샀는데 그걸 고쳐서 쓰겠냐고요. 안 쓰죠. 더 큰 문제는 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남이 버리는 물건들을 또 그렇게 주워온대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재놓는데 옆집에 버리는 썼던 벽돌들, 벽돌 쓰다 남은 것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가 버린 녹슨 골프채, 골프 가방, 망가진 카메라, 오래된 액자, 나무 판자 등등 나열하기도 어렵대요. 제가 대신 채워주려 해도 절대 못하고 절대 못하게 안 돼. 야, 치우지 마. 이렇게. 그리고 엄청 화를 내는데 치우면. 왜 치우고 다 나중에 쓰려고 그랬는데. 프라이버시 침범이라. 하십니다. 쌓여가는 물건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야, 이거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야. 야, 이거는 네, 사실 문석이도 있고 저한테도 있어요.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쉬워요.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젠가 쓰네. 운동화도 그런 거 있잖아. 거의 이거는 못 신은 건데 나중에 막 신을 때 신을 수 있어. 이런 합리화를 시켜 내가. 뭐 그리고 티 같은 경우에도 맞아. 야 이거는 팔 잘라서 그 민소매처럼 잘라서 입으면 돼. 걸레로 쓰면 돼. 맞아. 합의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저 이게 짓인데 어차피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 뭐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라고 한번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고 몰아서 한 번에 다 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한번 뭐라고 하실 거라면 야 그거 잘못하면 난리 난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너네 집 가서 왜 이건 맞을 것 같은데 나 턱 버렸어. 어떡할 거야? 미치겠지? 아니 그런데 남자분이 안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드릴게요. 써니 레미님. 네네.
안녕하세요 여리님, 안 그래도 카페 글을 올려서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네. 브이라이브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올립니다. 네네. 얼마 전부터 업무가 바뀌어서 매일 아침 9시에 약 50명에서 70명 정도를 사람들에게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시쯤 40분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또 해야 하는데 오전 교육을 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여리님이 보컬 트레이닝 할 때 노하우, 그 목소리 힘을 기른다거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법 등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9시에 1시간, 11시에 40분이면 그렇죠. 오전에 2시간 계속 내리말만 하신다고 맞아요. 봐야 되는데 네. 확성기를 하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왜? 좋은 방법이라. 그러니까 확성기를 하나 사든가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요새 핀마이크로 해서 맞아. 스피커로 해서 작게 얘기해도 스피커로 맞아. 음성이 나가는 거. 휴대용으로도 가지고 다니실 그렇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쓰셔서 목이 많이 상해셨을 거, 상해져 있는 상태실 거예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목에는 제일 좋은 게 물이랑 잠이거든요. 맞아요. 네, 성대에는 그냥 물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1리터씩 물 드시고요. 그렇죠. 맞아요. 훈련하는 트레이닝 방법을 나중에 또 다시 그래요. 배워보는 게 이건 긴 호흡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내일 당장부터 매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네. 다음 읽어주시네요. 다음. 핑풍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적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친인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좋은 기회라면서 면접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쪽 분야로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마치 실패가 쌓여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문제는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가수님은 어땠는지 어떻게 헤엄쳐 나가셨는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자 깜깜한 걸로 치면 정말 조직감스러운 두 명이 앉아있죠. 맞아요. 거의 암흑이었어요. 그냥 네.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 저녁.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깜깜한 거랑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깜깜한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아니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에는 선택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쉬세요. 머리를 쉬게 하십시오. 네. 머리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억지로 그걸 맞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쉬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자극을 받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그때 충분히 움직이면 더 폭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발자취를 남겨서 네. 핀퐁님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일단은 적어주신 것 자체가 네.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존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나는 뭐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13개의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이제 오늘 되게 유쾌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지해졌어. 어떤 고민을 듣고 그거를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막 그렇게 되네. 저희 특징이 우리 특징이잖아. 맞다. 맞아. 약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약간 우리 얘기가 맞아. 우리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둘이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많이 울어요, 둘이. 러빙 님이 배우님도 손이 커 보이는데 누구 손이 더 큽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손 얘기는 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크지. 원본법에 따라서 다른데. 손이 저희가 이거를 한 3년을 싸웠어요. 누구 손이 더 이쁘냐? 누구 손이 더 이쁘냐? 너 이쁘냐로 되게 한 3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문석이 손이 예쁜 거. 네, 다 해놨어요. 아, 밸런스 게임. 1년 내내 겨울, 1년 내내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별내는 밤님께서 은배우님께서 MBTI 타입은 무엇일까? 가수님과 같을까요? 궁금하네요라고. 같은 그때 거 나왔어요. 같은 거 나왔어. 같은 거 나왔어요. 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같은 거 나왔어요. 제가 캡처해서 문석이한테 보냈는데 문석이가 전화 와서 막 웃더니 야 어떻게 타입도 똑같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나 너무 놀랐잖아 그때.
아, 어? 좋은 말이 있네요. 파란 하늘빛께서 우리 치열님 손은 고사리 손이에요 라고. 고사리 손이거든. 어. 그 말린 고사리잖아. 어. 봄빛 가득님. 어, 두 분 팔님 누가 쎄? 이거는 보나마나 치열이가 쎄요. 무속에서 쎄서. 근데 이 친구가 유도를 했어서 이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요새 힘들더라고. 잘 안 돼. 아 그래? 잘 안 돼. 살짝 해봐. 잡아봐. 못 이겨요. 팬이랑 음소 빠지면은 팬님이랑 음소 중에 누가 울고 할 것인가? 어. 당연히 난 팬님이 좋아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올 사람이. 만약에 어. 불이 났다. 근데 제 팬님하고 치어리가 있다. 전 무조건 제 팬님들을. 그렇지. 왜? 치어리. 불을 다 몸으로 끄고 나오래요. 비벼가지고. 비벼서. 야, 불이 났네.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을 다 끄고 나와요. 네. 어, 오늘 이 시간은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는 했었어요. 어, 채연 씨랑 같이 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맞아, 것들 맞아. 많이 하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이거는 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저의 정말 절친과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작해서 멋있다. 시작. 네.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석이랑 같이 시작을 하고 맞아요. 당연히 처음 우리가 손을 맞춰본 거기 때문에 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 또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어. 얘기를 하지만은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 하지만 시작이라는 거 굉장히 그렇죠. 야 잘 안 쓰는 용어 쓰네. 벗. 그렇지. 어, 어. 하나씩. 아 벗. 어, 친구. 그래서 친구 얘기야. 어, 시작이 굉장히 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게 같이, 나는 어.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고민도 많고 어. 일단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둘 다 그냥 해보고 얘기하고 어. 그러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어, 우리 팬님들, 우리가 보고 계시는 분들, 모든 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보다 더 지혜롭고 맞아요. 더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충분히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저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마지막 엔딩 질문이 있어요. 네. 자, 엔딩 질문. 황치열에게 은문석이란, 은문석에게 황치열이란. 야, 저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황채열에게 은문석이란 전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항상 문석이를 만나면은 제가 점점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항상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과의 맞아. 만났을 때 그런 에너지랑 굉장히 달라요.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뭔가 충전하는 기분들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에너지를 이거 쓰면서 뭔가 내가 얻는 게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얻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태양열 에너지 같은 그 지력 에너지 같은 풍력 에너지 같은 어 그렇지 어, 자연 에너지를 받는 그런 기분. 어. 네. 저 은문석에게 황철이란 저는 저도 한 단 그냥 한 문제 한 단어로 아, 한 단어로 어. 네. 은문석. 오. 똑같아요. 너무 든든해요. 친구인데 어, 너무 든든하고. 어. 너무 즐겁고 좋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발전적인 얘기 그 다음에 치어리가 먼저 갔던 어떤 좋은 얘기들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맞아. 이렇게 같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느껴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은문석에게 황치열은 그냥 은문석 어. 근데 나중에 싸워가지고 점프컷 점프컷 싫어 네가 무슨 음성이야 황치열이 다시는 못 와봐라 그리고 저번에 너 분명히 7,500원짜리 네가 밥 안 샀거든 왜 8,000원짜리 사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시죠 오늘 이렇게 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주제로 네. 이 라이브 한번 진행을 해봤고 그럼 마지막 엔딩은 황치열 음문석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걸로 해서 딱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 오늘 좋죠. 일단은 소감부터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는데 일단 문석이랑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는 어. 그런
브이라이브 네. 촬영이 좀 자주 많았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네. 새해 건강하시고 신축년이요. 네, 항상 행운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은문석 배우 은문석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안녕 나야라는 네. 드라마 하고 있는데 대본 리딩을 같이 또 막 초반에 같이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네.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장룡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첫 씬 그 리딩을 할 때 왔어요. 저기. 아 느낌이 왔어요. 아 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뭐. 올해 이제 앨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앨범 또 열심히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기서 저 부스에서 녹음을 합니다. 아 여기 다른 아 여기 말고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서 녹음. 부스에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브이라이브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죠. 네. 황치열 음원석의 무엇이든 물어보소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